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한 다음 이 모든 법과 규정을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명령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십시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하고 대답하십시오. 레위 사람, 남나도 우리나 쇠로 우상을 만들어 몰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상을 미워하신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자기 부모를 약보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자기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소경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친자매든 이복자매든 자기 자매와 성관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자기 장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남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레위 사람,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요. 저요.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거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 놓으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주권자 되셨고 예비해 주신 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방식으로 귀 기울이고 이걸 들으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는 약속에 근거하고요. 약속은 기억에 근거합니다. 관계는 약속에 근거하고 약속은 근거에 기억에 근거해요. 제가 제 아내랑 부부이잖아요. 부부는 뭐에 근거하냐 하면 물론 주민등록등본이며 뭐 그런 거에 써 있겠지만 핵심은 약속이거든요. 결혼식이 약속을 하는 이제 절차잖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냐? 기억을 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관계가, 너랑 나랑 관계가 있고, 그것은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과 백성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뭐,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인 거죠. 그 관계를 기억하는 삶이고요. 그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보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억하는 사람들. 뭘 기억하나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으신 분.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이것을 기억하기,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대단한 걸 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근거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저희 그거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